택시를 타고 가요. 어서! 다른 집 같으면 재워주지도 않았어. 영양주사까지 맞춰주고 호강이 늘어졌지. 언능들 일어나요. 여느 일반 집도 아니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왜 나한테 물어? 어쩌라고? 살던 데 있을 거 아니오. 병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그리고 딱 봐도 한참 아래구만. 사극 드라마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어서 요 앞에 나가면 택시 많으니까. 갈 데가 없네. 그래서? 그짓대도 아니고. 말씀 삼가시오. 아씨 마님들이나 대우? 돌쇠는 어디 갔는가? 돌쇠라니? 저기. 대표님! 왜? 망세는 아니고? 보자 보자니. 우리 입성에 이렇게로서니. 나야말로 보자 보자하니. 아유, 입만 아프지. 아유, 어서 인내심 테스트 말고. 돌쇠 부르게. 당신이 부르든가, 대표님. 당신이라니. 그럼 너라고 할까? 자네? 승질 나쁜 여자 같았으면. 잡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디서 듣고 답들이. 여기 신발들 신고. 노시오. 경찰 부르기 전에. 돌쇠가 경찰이요? 이름이? 쇼들 말고 이제 바로 처치용이야. 녹돌아. 영양주사 맞고 힘들이 뻗쳐. 좋게 말할 때야 들을 것이지. 뭐야, 돌쇠 봤나? 그러니까 예의 있게 알아줄게. 이게 어디 의미도 없어. 돌쇠 오기 전에 한 구름도 안 될 것이오. 산 것 같으니 다리가 후들거려. 앉으셔요. 바닥이 판다. 어디 비녀 없을까요? 그러게. 몰라. 할 만큼 했으니까 난 내 맘대로 경찰 부를 수도 없고. 대표님 오시겠지. 먹은 거 다 내려갔네.